그거 혹시 배고 자보셨어요? 그걸 배고 잔 첫날 밤 제일 살면서 답답한 게 표현 못하는 에고가 쎘거든요. 꿈에 제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호소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날 또 배고 잤는데 온몸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처럼 너무 개운했어요. 아침에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많이 힘들었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평상시에 아침에 일어날 때 악몽을 꾸면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열렸는데 낮에 두려움을 올라온 양만큼 청산을 잘 못하니까 악몽을 꾸고 그렇게 이제 깨면서 제 나름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청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 아침에 악몽을 안 꿨어요. 상쾌하게 깼고 또 숙면을 위한 호흡 ASMR 들으면서 깨니까 사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마치 옛날로 치면 휴일날 아무 일 없는 휴일날 편안하게 깼던 어릴 적 기억 그때처럼 이제 깼어요. 제가 정말 악몽을 늘 꾸면서 살던 사람은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그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아 그거 베개 밑에 두고 이제 잤는데 꿈에서 엄청 힘들었어요. 원래 제가 꿈을 꿀 때는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놓고 잔 날은 진짜 애를 오지게 써가지고 아 다음날 일어났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 일어났는데도 꿈에서 너무 애를 써가지고 그래서 아 내가 이제 그 애쓰는 놈이 이렇게 꿈속에서 올라와서 영채님의 사랑 속에서 죽어가는 건가? 머리 잘라요? 그럼! 혜진이가 미용사 아니에요? 몰랐어. 몰랐어? 네. 지금 이제부터 알아. 나를 이렇게 덮을 거야? 네. 특이한 경험이네. 재밌겠다.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뭐야? 내가 지금 막 뿔때 마른 거야, 아가. 근데 안 말고 그냥 확 올려줄게. 꽤 길지, 그치? 근데 길으니까 싹둑 잘라주세요. 손님 어디서 오셨어요? 햇살 정원에서 왔습니다. 아, 높은 곳에서 오셨네. 너무 높은 분 오시네요, 제가. 아, 영광인 줄 알고. 네, 영광인데 싹둑 잘라주세요. 물을 좀 뿌리고. 따라할 건 다 따라하고. 빨간 게 쉬워 지금 좀 예쁘지 않겠어? 조금 꽃순이 같이 그렇지 좀 더 이렇게 있어 보이지 않겠어? 아 이제서야 미용실 어 지금까지는 미용실이 아니었는데 아 네 김치하는 느낌 흥미날 것 다릅니다. 미용실에 온 느낌이 들어요. 수시 별로 없어서 그만 짜리는 그럼요. 난 한 두세 번 가이지르면 내버리면 없어요. 제가 20분 만에는 못합니다. 나 같으면 10분은 생각해 주는 머리를 짜 머리 하나로 못 자를 것 같아요. 예전에 그렇게 자른 적 있었어. 아 진짜요? 난리 났어. 싹 괴짜가 있어 약간 속에 자르고 머리 삐죽삐죽한 상태로 갔더니 애들이 좀 어느 정도로 자르지 잘 잘랐다. 다리 가면 엄마가 어디 거 같고 다리 저 제 전용 다리예요. 지금 그 얘기 듣는 순간 목이 잘릴까 봐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두려움이 그냥 막 갑니다. 요 정도 잘랐어요. 많이 잘랐네. 여기 이거 경매로 될까요? 보고 있으니까 떨리네. 떨리지. 응. 엄마를 설마 단발로 해놓는 거 아니겠지? 단발로 해놓는 거. 야, 너 엄마 올려야 돼. 뭐 그거. 잘랐네요 진짜.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꽁지머리 묶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헤어 이게 안 되면 하나로 꽁지머리 묶는 수가 있는데 뒤에는 이제 없는 거야 별로 꽁지면 그렇게 하면 되게 젊어 보여. 얼굴은 늙었는데 머리만 스타일만 젊으면 얼마나 이상한 줄 알아 너? 그 저번 휴가할 때 호텔에서 찍거든. 나 화장할 때 민수가 그랬거든. 엄마 되게 이뻐 뭐 처녀 같아 이랬거든. 근데 걔가 엄마 이래서 아파요. 근데 벌써 아픔이 확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분화가 딱 하는데 얼굴이 그 할머니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민수가 이미 내가 대사하기 전에 엄마 얼굴이 늙더래. 확 가버리는 거지. 그 아픔이 올라오니까. 그 수치살기잖아. 그리고 화장할 때 되게 쌩쌩했거든. 저 정배 나와요? 응? 정배를 원할까? 우리 애기들 이거 올리면 원한다고 하면 되고 원하지 않으면 안 돼. 아니야 올라가긴 해. 지금 전에 떨고 있어. 지금 떨고 있었어. 아, 그 부른다니까. 혜진아! 이거 매일 했다고. 혜진아! 그러면 저는 영채가 부르니까 좋잖아. 올릴 때마다 혜진아! 나 이거 하고 싶었어. 창문 열고 있잖아. 베란다 나와서. 전화 말고 옛날에 왜 엄마들이. 누구야! 밥 먹어! 그러잖아. 그러면 영채가 부르시네. 열고 밑에다 대고 혜진아! 이렇게 확성기를 부르는 거야. 다 했어요. 봐봐 무슨 20분 걸려. 10분밖에 안 걸리지. 머리숱이 진짜 너무 작네. 그렇지 금방 됐지? 됐어 우리 애기. 아우 너 베리풋 이거 풀러봐. 엄마 올려볼게. 꽤 짧은데? 과연 머리가 부를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베스 언니가 과연? 아 올라간다. 올라가요. 그리고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올라가지? 자, 미용사 아기 잘했어요. 와, 다행이다.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선포되지가 아니라, 뭐? 혜진아! 하고 블루캠이다. 맨날. 아우, 시원해. 야, 요거 깎았는데도, 요거 나먹었 요거 깎았는데도 엄청 무게 확 줄어든 것 같아. 어우, 뭐, 에너지가. 대박. 어때? 수치가. 두려움 엄청 많아. 사람인가? 나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영어 말 되게. 그게 신체의 일부가 살아있는 거지. 동네 나가기 전까지 내 베개 밑에 놓고 자고 싶어. 예뻐하자. 살아있는 거 같아서 무서워. 진짜 에너지 돌아오지. 되게 따뜻하다. 에너지게 도는 게 살아있어. 그게 아마 두려움 청산이 될 거야. 그러니까 개두려움 있는 사람들 베개 배우죠. 양말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지. 양말이야? 발. 살아있는데? 야 나갈게. 나중에 들어가면서 가서 다서 이것들아 야한 게 오면 안 되잖아. 저희들이 청산 다 하고 물질 내드릴게요. 예 영어 마음은 다 빨아먹고 가.